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정승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자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채용비리 관련 사건 처리,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이 발생하여 청년층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관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소극적 방어적 태도로 일관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셨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라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한 반선적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성은 무자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권력분립의 원칙, 즉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인 만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이유로 법령에 규정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유념해야 할 사실은 헌법과 법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책무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법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유로 선거사물을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패로 사용한 것이 아닌지 자문해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오직 국민의 권리와 자유보호,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영역에서 존중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점을 유념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생한 초유의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거관리위원회의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신변보호가 제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관위 관련한 부패신고, 공익신고를 해주시면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힐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